여러분 오늘 진짜 대박 꿀팁에 PPT 무료 배포까지 갑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꿀팁을 드리는 허니블리입니다. 저는 여행을 못 가는 여행 유튜버이지만 회사원일 때보다도 훨씬 안정적인 수입과 높은 수익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풀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꿀발님들, 답은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디자인이나 사업하는 분들만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 프리랜서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게 개인 포트폴리오와 견적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더보기란이나 인스타그램 소개에 이렇게 제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으면 업체에서 저한테 메일이 오거든요.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개인이더라도 전문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많지만 업체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이에요. 그럼 제 포트폴리오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더보기랑 꼼꼼히 읽어보시고 메일 주소만 남겨주세요. 저의 포트폴리오를 여러분 참고해보시라고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정말 아무한테도 안 보여드려요. 아시죠? 해자블링처럼 털털 터는 거. 짠! 이게 저의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저의 포트폴리오는 총 20장의 분량입니다. 원래 이 전에 포트폴리오는 한 50페이지 정도 됐었어요. 근데 저의 수연 언니께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셔서 한번 고쳐봤는데 너무 깔끔하게 바뀌어서 수연 언니 진짜 최고! 첫 번째 장을 보시면은 닉네임! 그리고 이름, 저희 로고가 붙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저의 사진과 연역을 담았어요. 번호로 표시를 했고 편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적으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저는 여행 유튜버이니까 여행한 계곡과 도시를 먼저 적어줬고 여행사 다녔을 때 임명장을 수상을 했었거든요. 사실 회사원에게 있어서 1년 추가 진급을 해준다는 거는 정말 큰 성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콜라보했던 기업이라든지 활동들을 이렇게 기재를 해봤고요. 다음 세 번째 페이지로 보시면 저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페이지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진도 똑같은 걸 쓰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저는 소셜미디어 채널이 사실 엄청 많거든요. 페이스북이랑 네이버 카페 계정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소셜미디어 채널만 이렇게 담아봤고요. 클릭하면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이퍼링크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PDF더라도 링크는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업체분들이 조금 더 보기 쉽게 저의 구독자 수까지 적어놨고요. 이거는 구독자 수가 변할 때마다 디벨롭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저의 주된 활동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일을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쪽으로 불러주세요 라는 식이에요. 저의 큰 직업은 여행 작가와 여행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직업까지 하면 저는 한 6, 7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은 유 제작 콘텐츠를 또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원래는 여행 유튜버이지만 현재 세상의 모든 꿀팁을 드린다는 컨셉으로 바꾸면서 다이어트도 시작했고 먹방 콘텐츠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고 싶은 콘텐츠가 뭐일지 저는 항상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의 콘텐츠 견적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총 6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PPL, 브랜디드 콘텐츠, 강연, 인스타그램, 콜라보나 모델, 아니면 외주 업체 영상을 제작. 먼저 PPL과 브랜디드 콘텐츠는 저의 유튜브 채널에서 할 수 있는 견적이고요. 크게 저의 단가와 사례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처럼 조회수, 애드센스 광고 수입으로 직업으로 삼아도 될 만큼의 수입이 없는 분들은 이런 기업 콜라보가 없다면 사실 유튜브 채널을 꾸준히 정말 직업 삼아서 하기에는 힘들 거예요. 이렇게 자체 컨텐츠도 많이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기업과의 콜라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저는 이 PPL이나 브랜디드를 받을 때 저의 톤앤매너와 맞지 않은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절대 진행을 하지 않고 있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렇게 광고를 찍게 되더라도 그 광고 영상에는 더 많은 꿀팁을 담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직접 해보고 해본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 결과를 실제로 알려드리고 있고, 또 꿀팁까지도 정말 정말 많이 담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광고 영상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강연 견적에 대해서 그거에 관련된 기사 첨부를 했습니다. 총 몇 회 이상의 경력을 보유했는지까지 그냥 조금 더 신뢰를 가질 수가 있겠죠? 네 번째로는 인스타그램도 유튜브처럼 정말 직업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을 경우, 광고 모델로 활동했을 경우에 견적인데, 근데 이거는 단가가 정말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방영 매체, 활용 범위, 그리고 계약 기간, 그리고 촬영에 소요되는 시간, 촬영 장소까지 보통은 이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마지막은 제가 얼마 전에 호주 대사관의 인터뷰 영상을 제작을 한 거나 경기관광공사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저의 영상을 업체에 드리고 업체에서 업로드하는 것처럼 업체의 기획 의도에 맞춰서 제가 출연을 하거나 영상을 납품하는 경우가 있어요. 업체가 어떤 영상을 원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기 때문에 이것도 협의라고 기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진짜 꿀팁이고 정말 차별성을 뒀던 포트폴리오인데요. 제가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허니블링만의 차별 포인트를 담았어요. 저를 좀 더 선택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첫 번째로는 지금처럼 엑셀 꿀팁 파일을 전달을 해드린다든지 해당 영상에 맞는 PPT를 직접 제작을 해서 구독자님들한테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다른 유튜버와 다른 점을 이렇게 기재를 해드렸고요. 진행했던 사례와 그거에 따른 진행 효과. 효과로는 그 링크 제품이 하루 만에 품절이 된 경우가, 저와 콜라보를 하면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도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또 네이버 블로그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2차 채널이 또 있잖아요. 추가로 홍보까지 할 수 있고 배포 채널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거의 성격에 맞게 또 작성할 수 있는 저만의 비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영상을 많이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의 블로그 글을 보면 정말 꼼꼼히 작성을 했거든요. 네이버 메인에도 노출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팁입니다. 저와 함께했던 브랜드들을 보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는 제 친구 나연이가 만들어준 명함,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게 정말 마지막 꿀팁이겠네요. 한마디를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이력서처럼 딱딱하게 작성하시는 것보다는 마지막에 뭔가 이 업체한테 임팩트 있는 한마디를 전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마지막에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짠! 여기까지 저의 포트폴리오 꿀팁을 털어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진짜 저만의 영업 비법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고민은 했지만 당연히 저는 꿀벌님들한테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쯤 되면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반응이 좋다면 다음번에는 기업에 어떻게 제안서를 전달을 하는지, 비즈니스 메일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한번 다음에 영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꿀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꿀팁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